that some additional policy firming may be appropriate, or we took that out, and instead we're saying that in determining the extent to which additional policy firming may be appropriate to return inflation at 2% over time, that's a meaningful change. SBS 손승욱 기자 그리고 오늘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이윤수 교수 두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연준이 지난밤에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습니다. 자, 지난해 3월 이후에 1 0번 연속으로 금리를 올려서 이제 5%를 올린 건데 2007년 이후 에 최고 수준이죠. 이게 원래 예상됐던 거죠, 사실은 0.25% 정도로 올릴 거라는 건. 예. 예. 시장이 다 예상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네. 예. 연준의 판단은 그럼 뭔가요? 일단은 그 지금까지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500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이자율 5% 포인트를 네. 역사적으로 유례 없는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해왔는데요. 어, 근데 문제는 이제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잘안 잡힌다는 거죠. 음. 이제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잘안 잡힌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와, 사실상 그 3월, 4월을 가는 기간 동안에 인플레이, 제 지금보다 오히려 기준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게 바뀌면서 지금 한두달 전에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이, 그 금리를 그 수준까지는 안 올린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 SBB라는 실리콘밸리 은행과 네. 같은 그 지방 은행들의 파산이 있었고 네. 그 사실 그 사태가 뭐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됐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지속이 되고 있는 사태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신용 경색이 어느 정도 어, 진행이 되면서 대출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금리가 좀 지금 예전에 예상했던 것만큼 올리지는 않더라도 이제 은행이 대출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어떤 경제를 위축시키는 효과는 조금 이제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가 위축되는 효과가 앞으로 지속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힐 것인가를 좀 두고볼 뭐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나온 발언은 이제 충분히 올렸 이제 충분히 경제를 압박할 정도의 수준으로 물가 이제 인상률이 이제 이자율이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지금의 높은 이자율에서 그리고 이제 굉장히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어떤 금융 경제 여건 같은 것들이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노동시장 물가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이제 데이터를 이제 자료를 네. 보면서 앞으로 이제 매번 있을 그 회의 때마다 자료를 보면서 이제 정책의 그 기조를 판단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손수국 기자. 네. 어제 미국 증시는 약간 떨어졌고 네. 금리 인상 소식에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뭐 증시 반응을 정확히 금리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 게좀 조심스러운 이유가 그렇죠. 항상 어떤 날은 오르기도 하고 한 반대로 그 다음 날뭐 떨어졌다가 내리고 아무 뭐. 이유 없는 날도 있어요. 네, 오르락 내리락하기 때문에. 네. 어제 그 발표 내용을 보면 시장이 가졌던 관심사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해주신 어 미국의 은, 지어, 지방은행들의 파산이 충분히 그 제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갈 것이냐, 연준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 느 그거고요. 그건 조금 뒤에도 다 자세히 말씀드리고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를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빨리 유사 이래로 만들어 올려왔고 특히 그 5.25%라는 네. 게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게 예전에 금융위기 때도 5.25 이상을 올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올릴 경우에 미국이 약한 고이부터터져나갈수 음. 있다는 그런 전망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금리를 더안 올릴 것이냐. 안 올리면 내릴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연준이 언제나 그렇듯이 어제도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음. 말했고 다만 시장의 해석인데요. 시장의 해석은 더 이상 올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쪽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고요. 네. 그 이유는 방금 교수님 말씀해주신 대로 은행 문제도 있고요, 경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더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 하고 특히 연준 발표문 중에 긴축에 관한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뭐 자세히 네. 뭐 살펴볼 건 아니지만 볼까요? 네. 네, 긴축이 화면에 띄워주시죠. 네, 예.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것들 예상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바뀌어서 네. 이제 그런 문구들이 지난 3월에 성명서하고 아, 오늘의 성명서. 예. 네. 그래서 이 문구가 이제 바뀌면서 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판단하는거 아니야라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네. 물론 더 금리를 더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네.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까지 내심 기대했던 시장 입장에서는 좀 약간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외신들의 제목이 기대가 너무 과했나?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음.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해서 어제 미국 시장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또 오늘 밤에 시작되는 미국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진짜 가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일반적으로 외신의 반응은 시장이 연준의 어제 발표를 해석할 시간을 주자. 이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 될수 있을 니다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예. 그 사실은. 그 경제가 이제 뭐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라는 네. 표현을 많이 써왔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얘기했는데 가장 지금 관심있게 보고 있는 지표가 노동시장 지표라고 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그 금융위기, 2008년, 7, 8년도에 금융위기를 벗어나면서 이자율을 언제 올릴까를 얘기할 때도 노동시장은 되게 주목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노동시장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관심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한 가지 뭐 임금이랑 인플레이션의 관계가 뭐꼭 임금이 올라가서 물가가 오르는 것이다. 는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가, 그 이자율 수준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노동시장이 망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거죠. 네, 뭐가 그러니까 이럴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일단은 뭐, 트럼프 때 이제 그 이민정책 같은 것 때문에 음. 이제 뭐, 사실상 어떤 저임금 노동자들이 덜 유입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대한 은퇴, 번역을 굳이 하다면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상당히 많은 그 노동자들이, 이제 특히 이제 나이든 노동자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사실은 약간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나도 뭐, 일안 해도 되는데 계속 일을 해야 되나라고 하지만 뭐, 그럼일안 하면 뭐 하겠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노동시장을 떠났죠. 그리고 보조금으로 연명했던 사람들도 이제 꼭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것들도 생겼고, 나름대로 이제 노동시장의 변화를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노동의 공급, 이제 일할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 반면에, 네. 반면에 그 어떤 사람들이 그 노동 수요, 이제 소비에 대한 여력은 사실 별로 줄지 않았습니다. 예, 음. 코로나 때 억눌렸던 것들이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밖에서 물건 못사 먹고 여행 못 가니까 물건을 많이 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물건을 많이 사지는 않더라도 나 예전에 못했던 여행이라든가 식당에 나가서 외식을 한다거나 하는 그 서비스 부분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이제 서비스 부분에서는 오히려 노동자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음. 경제가 나빠질 거라고 생각해서 쉽사리 사람을 내보내지도 못하는 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포 내보냈던 사람들을 다시 회, 고용하려고 할때 그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인력 쇼트지. 네. 그러니까 인력 부족이 굉장히 심각하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인력 부족이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이제 고용을 이제 물론 내보내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제 뭐큰 테크 기업들은 이제 네. 내보내는 뉴스들이 나왔지만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노동 시장에서는 일을 찾는 그실업자에 비해서 일을 어, 지금 그 사람을 찾는 그빈 일자리의 숫자가 뭐한 1.5배, 1.6배 정도 많기 때문에 그이 수치가 지금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미국이 생각보다 경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이게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심각한 경제 불황을 겪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은 그렇고 우리 생각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려도 경기가 잘안 죽으니까 계속 올려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한국 기준 금리하고 미국 기준 금리가 지금 1.75% 포인트 차이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이창용하는총재 같은 경우는 이 금리 차이가 그렇게 벌어진다고 해서 외화가 갑자기 유출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건 기후다 이렇게 생각, 얘기하는데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달러를 갖고 있으면 1.75% 포인트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원화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뭐, 걱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볼때 이렇게 뒤집어졌던 경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매번 자본 유출이 있지는 않았었고요. 뭐 그런 특징이 있고요. 어, 지금 뭐, 지금 표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격차가 많이 벌어져서 걱정이 많은데 대부분의 저희 출연하시는 전문가분들 얘기를 취재를 해보면 얼마나 오랜 기간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는 심각하지만 네. 지금 당장 어떤 문제를 찾 기는 문제는 없을 거다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도 실제 예상과 다르게 그냥 안정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론적으로 보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높은 금리를 찾아서 자본이 이동하는 건 당연합니다만 그 외에 경상수지라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이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복합적으로 작용이 일어나는 게 실제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다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이걸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죠 최근 우리나라 수출 문제가 경상수지 문제가 계속 지적이 돼 왔는데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내에 다시 그거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본다면 네. 계속 눈여겨 봐야 될 대목이면 틀림없습니다만 오늘 시장 반응은 그렇게 우려하신 것 같은 반응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미국 시장 좀 보죠. 은행 파산의 은려가 없어졌다라고 JP 모건 CEO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네.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시작해서 이제 은행 네 개가 있다 부도가 났고 JP 모건이 또 인수하면서 대충 해결되는 것 같았는데 또 다시 팩 웨스턴 벤커프인가요? 그 회사, 그 은행 지방은행이 다시 부도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좀 전에 보고 왔는데 은행 위기는 미국에서 끝났다고 볼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불안한 겁니까? 이게 지금 당장 급한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고 사들점 판단하고 네. 있는 건데요. 이제 이제 몇개 은행이 망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JP 모르간이 이제 은행 하나를 인수를 했고. 그런데 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지나왔던 금융 위기들을 살펴보면요, 사실 이제 이제 이 위기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사실 언제나 그 초반에 몇개 은행 한두개 은행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네. 사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은행 위기를 가지고 온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느냐라는 건데 상당 부분이 아 이게 지역 시장에 특화된 굉장히 일부 지역 은행에 특화됐던 어떤 뭐아 이거 테크 기업만 하는 기업이고 어머 뭐 이제 그 자본 어 미국 국채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거는 좀 특이한 은행의 문제. 였는데 그게 해결된 거야 라고 보기에는 그 우리가 이게 특이한 행동에서 비어한 어떤 이제 미스 매니지먼트 문제는 중요했어요. 이제 운영을 잘못한 문제는 있지만 그 운영을 잘못해서 불어난 물 이게 은행, 문제들이 다른 은행에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은행들의 부도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이런 은행들이 사실은 국채에 대한 투자를 이제 이자율 위험을 사실은 잘 이제 해결을 잘 못했어요. 결론적으로 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금리를 너무 올렸기 때문에 파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이고 예. 어, 어쨌든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올리는데 그만큼 부담이 따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예, 네, 추가로 올리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이 어렵기 때문에 음. 추가로 올리지 않아도 충분히 신용시장에는 압박이 가고 있다라고 판단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서수 기자. 네. 미국 경제가 즉각적으로 항상 우리 경제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네. 2008년 금융위기 때 같은 데 보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보기지 사태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불러와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랬는데 미국의 은행 파산 사태가 만약에 더 확대될 경우에 우리나라에까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예상할 수 있나요? 아 그거는 진짜 어떻다라고 딱 네. 말씀드리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어, 미국이 최근에 방금 표에서 보셨습니다마는 네. 역대 네번의큰 은행 파산 중에 세번이 최근 두달 사이에 일어났거든요. 네. 그 정도로 충격이 큰데. 뭐 은행을 인수한 제이피 모건이라든지 연준이라든지 옐런 재무장관이라든지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국자 입장에서 문제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으로 뭘그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팩웨스트라는 LA은행이죠 로스앤젤레스은행이 어, 어제 어장 이후에 갑자기 60% 폭락하면서 이게 네, 네 번째, 파 요번에만 네 번째 파산하는 은행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위험은 뭐 상업용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미국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지는 것까지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세계 경기가 정말 힘들어지고 위기 상황이 올 경우에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은 가뜩이나 수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네.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리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행이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자유롭지 않다면 우리나라 지난 1분기 GDP는 사실상 내수가 먹여 살렸거든요. 네. 그런데 그 내수를 풀어줄 수 있는 한국은행 운신의 폭이 없어진다 그러면 내수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어제 연준이 기자회견 이후에 뭐 주가나 여러 가지 원자재들 가격 흐름을 보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원유 유가는 떨어지고 금 가격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전 자산을 찾고 경기는 둔화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경제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살짝 발벗고 가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될지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이 만일에 진짜 질문하신 대로 은행이 위기가 더 확산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얘기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미국 경제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이 국가 부채가 너무 커져가지고 국가 부도... 부채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이건 어떠게된 거예요? 이게 그 사실은 이런 그 경험이 많고요. 네. 어제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질문을 그 기자 회견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네. 이거는 이제 국회가 파, 이제 해결할 문제다라고 이제 언급을 사실 많이 피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만약에 정말 국, 그, 위해 그 간에 타협이 안 돼서 부도가 난다 그러면 그 파장은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나타,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아마 어떤 식으로든 이제 합의를 할 겁니다. 이제. 그리고 상당 부분 이게, 어, 그 국, 그 재정이 늘어난 부분은 그 지출에 관련해서 의회가 이미 동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출에 대한 조정을 아마 하는 과정을 거칠 거고요. 다만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는 기대나 그리고 이제 국가 부채가 실제로 이로 인해서 더 늘어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영향을 안,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물가상승에도 좀 압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제로파울 의장도 그렇고 우리 이상용 하는 총재도 그렇고 저 가, 궁금한 게 뭐냐면 물가상승률 목표가 항상 2%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 보면 뭐 4%, 5%, 6%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2%가 될 때까지 금리를 뭐 내릴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거 왜 2%입니까? 사실은 그 2%가 예전부터 계속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금융위기 전에 연준에서 일할 때 2% 타겟을 맞추다 보니 자꾸 네. 이게. 그 디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물가 상승률이 급격하게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이제 디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가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냐. 네. 그 당시에 2003년에도 있었고 2007년에도 8 있었거든요. 그 2%에 대한 인플레이션 타겟에 대한 얘기가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금기시됩니다. 특별 왜냐하면 이제 아 이제 더 이상 2%를 안 하고 3%로 조정할 거야. 이제 네. 3% 가면은 이제 이자율 이제 더 이상 올 이제 내리기 시작할 거야라는 이제 판단을 아. 시장에 주는 순간에 음. 시장은 이제 미리 반응을 해서 그렇죠. 음. 이제 그 이제 3%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고착화가 될 것이고 음. 그런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연준은 어떻게든 2%까지 뭐 경제가 더 나빠져도 2%까지 물가가 떨어지는 것을 감내할 거고 그런 의미에서 1.5% 가는 것도 사실은 연준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안전하다고 생각을 음. 하겠죠. 과연 거기까지 갈 거냐?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제트 목표는 어때요? 높게 잡고 본다. 뭐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자 국내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심하고 또 지난달에 기준금리가 그 와중에 동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국내 기준금리 인상 더 이상 없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지난달 기준금리 발표 당시에 이창용 한은 총재 얘기도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의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에서 금융 부분의 리스크가 증대되는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인프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 안정 상황, 그리고 여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이효수 교수님, 일단 지난달에는 동결을 했는데 네. 미국 연준이 다시 올린 상황이잖아요. 네. 어, 이달 말에 다시 금토위가 열려서 우리 기준금리를 조정할 텐데 네. 어떨 걸로 보이십니까? 저는.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어. 우리가 먼저 금리를 올렸고, 그리고 그 우리가 올리는 그 정도가 미국보다는 낮아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자금 시장 구조는 사실상 변동성 금리가 많기 때문에 네. 그다 그그 다음에 기간도 짧고요. 그래서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그것에 미는 타격은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더큰 상이고, 네. 그리, 상황이고, 그리고 부채 수준도 우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계나 그 국내 경제가 병, 그 겪는 정, 그 타격은 이미 어, 어떤 그 아까 재롬 파열 위장이 어, 경제를 압박할 정도의 물, 어, 금리 수준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이미 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1.75% 격차가 부담이 될지라도 어느 정도 환율도 안정적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어, 그 금리를 더 올리기 보다는 미국에서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듯이 이제 상황을 더 주시하면서 관측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손수 기자. 일단 네. 이윤수 교수님 말씀대로 금리를 내리진 않더라도 현 상황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꽤 있는 건데 네. 자 그렇게 되면 또 떠오르는 게 뭐냐면 과연 이 금리의 동향이 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 예.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바닥을 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사야 되나 네. 좀 이따 사야 되나. 예. 네, 그 금리와 관련돼서 이제 부동산 가격 금리가 부동산 가격을 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외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나 네. 지금 상황은. 어~ 금리만을 보고 집값을 전망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게 저희 경제자유살롱에 출연했던 분들의 얘기였습니다. 제가 네. 들어오기 전에 급하게 세 분이랑 통화를 네. 했는데요. 하시는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 간단하게 말하면 금리가 내려간다고 바로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늘어야지 주택 가격이 네. 오르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지금 경제 상황이나 전세가율들 여러 상황을 볼때 금리 인상이 멈춘다고 해서 집값이 바로 오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가요. 예전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죠. 그때 주택담보대출이 7%에서 3%로 쭉 빠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보면 집값이 올라야 되는데 기억하시겠지만 2013년까지 집값이 계속 빠졌죠. 네. 그 얘기는 금리 이외의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음, 김효선, 어, NH농협은행 수석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게 시장에 반영됐다. 그래서 시중 금리가 기준 금리보다 많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음, 그렇죠. 음.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연준의 금리 행보와 부동,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과의 관련성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도 이제 금리를 추가로 올리지 않을 수 있지만 제롬 파월 의장 얘기 들으면. 아마 연말 이내에 좀 인하하지 않겠냐는 시장의 기세가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연 연말 이내에 미국이 금리를 이 나아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 저는 그건 좀 어렵다고 보는데요. 네. 그 이유는 사실 시장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의 기대와 연준이 생각하는 그 인플레이션 기대가 좀 다릅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 좀 금방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사실 그 헤드라인이라고 부르는 어떤 딱 처음에 나오는 인플레이션 지표는 좀 떨어지고 있지만 음. 연준이 관심 있게 보는 지표는 코어라고 부르는 이제 유류라든가 좀. 네. 뿐, 변동성이 큰 음식 같은 것들을 제외한 지표를 보는데 그거는 사실 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지표는 사실상 조금 올라간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지속된다고 본다면 연준이 지금 보고 있는 시각은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어 이자율을 낮추긴 어렵고 만약 이자율을 낮춘다면은 그건 경제가 굉장히 약화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자율을 낮추는 게 시장이 원하는 것만큼 좋은 그 경로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오히려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당부가 그럼 이 고금리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가계나 국가 경제 어떻게 운영을 해야 잘하는 걸까요? 음 지금 일단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를 예상하는 것 네. 자체가 조금 조심스러운 네. 대목이 있습니다. 뭐 금리가 바로 내려가지는 않고 일정 부분 유지될 거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뭐 항상 재테크와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결국 이자 비용 네. 줄이는 데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방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 CM이라고 그전 세계 금리 트레이더들이 이게 걸거든요, 돈을 버는데 네. 금리가 다음 달에 어떻게 될까, 연준이 뭐 할까 그런 내내기 네, 하듯이 얘기는 네, 네. 아니고요. 그래도 네. 트레이드인데 네. 트레이더를 하는데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봤는데 다음 FOMC까지 41일 13시간이 남았는데요. 네. 어, 지금 보는 게 5.0에서 5.2니까 현행 유지가 92% 떨어뜨린다가 7.9% 네. 아직 오른다는 쪽은 이제 많지 않은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이 얘기는 거의 이 수준으로. 올해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테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는 기존의 고금리 시대에 어, 들으셨던 얘기들과 동일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승욱 SBS 기자,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교 교수 와 함께했습니다. 두분 감사.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